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에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뒤약 2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쯤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때는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중간 정도 때, 아모스 선지자보다는 늦지만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좀 빠른 시기, 그 중간 시기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이 선지자가 쓴 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당시 남북의 왕을 좀 살펴보자면 남유다에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던 때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악명높았던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입니다. 이 시기는 주전 8세기 무렵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기 약 3, 40년 전쯤 때로 영적인 부패가 아주 가속도를 달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당시로서 겉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참 번영의 시기였고 안정적인 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당시 어땠겠습니까? 멸망이나 심판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과 전혀 상관없는 먼 일로 여길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 부패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에만 취해서 무법자로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를 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요나서나 에스겔서와 같이 선지서들은 그마다 참 독특한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 역시 그 내용 면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의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인 호세아 본인이 불행한 결혼을 직접 하는 어떤 행동 양식의 설정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 불행했던 이유는 당시로서는 선지자 입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불결한 여자,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선지자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이 여인이 살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남편과 함께 사랑하며 의지하며 산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겁니다. 전에 있었던 음란한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은 뒤에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가정을 떠나서 음란하게 살게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해서 떠났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자기 남편 호세아와 자녀들을 버리고 그 타인 그 남자에게로 가서 음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음을 이 호세아서가 얘기해 줍니다. 3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소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음녀가 된이 고멜 아내 이 여자를 사랑하라. 버리고 너는 정결하게 살아가 아니라 그 음녀가 된네 아내 그 고멜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음녀가 된 아내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어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며 다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고 타이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 정결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음녀일지라도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다시 큰 값을 주고 대속하여서 사서 한결같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줘라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에스겔과 같이 스스로가 메시지가 되어서 온몸으로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삶으로, 말로써, 경험으로써, 온몸으로써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은 6장입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부터 참 임팩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순히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회복하다, 회복되다, 그리고 회개하다 이런 의미로서 어떤 뚜렷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지닌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울며 불며 스스로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를 알아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한 다음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치셨으나 그분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3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다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반복적으로 말하며, 그러므로 그분을 아는데 힘써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가자. 그분을 힘써 제대로 알자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이고 이 소선지서 모든 선지서들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 흩어진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것.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중반부터 또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세상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인데 오직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김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분은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위하는 분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 앞에 백성들 앞에 서 계신다. 그러면서 공급하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도 함께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르시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쉬워하시며 하소연하듯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세상처럼 쉽게 변하고 변심하는 존재였구나 하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성결하다 여겼던 백성들이었지만 그 실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방과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고멜과 같은 모습이구나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고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심판을 듣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세상 이방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거룩함을 인정받기는커녕 음란함을 고발당하는 그런 지경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렇게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선지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건지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껍질뿐인 제사와 번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눈 가리고 귀 닫고 그렇게 형식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위해
한 종교 행위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자기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종교 행위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쉽게 이방 나라들의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도 가졌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열심히 종교인으로 살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착각하며 계속 세상 이방 풍속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길을 걸었던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런 표리부동한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태도를 많이 지적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만을 예민하게 꼬집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고요.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선을 경계하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거룩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사실은 세속적인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하다, 더 악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또 열심히 듣고 읽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안심합니다. 그리고 꼭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나를 보며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아라 소리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멜이라는 실체를 끄집어내어서 가면을 벗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 교만과 위선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본질을 놓친 채내 가면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거짓된 모습을 벗어내야 된다. 날마다 걷어야 된다. 그렇게 여전히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분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그 깊이와 진심이 어쩌면 호세아가 말하는 의의가 아닐까, 거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으로, 영으로 온전히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선지자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하루를 살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위선에 가면, 교만에 가면, 내 의의 만족감에서 오는 그런 거짓된 가면을 계속해서 벗어내고, 계속해서 걷어내며 더 하나님 알기를,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애쓰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